건물 내 누수로 입주민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청주의 한 고층 상가 문제, 얼마 전 보도해드렸죠. 누수가 심해져서 엘리베이터까지 한동안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는데요. 그 원인으로 지목된 목욕탕은 결국 뒤늦게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7층짜리 상가 건물 엘리베이터가 운행을 멈췄습니다. 계속되는 누수로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사흘 만에 운행은 재개됐지만 언제 또 중단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4층 복도는 누전 차단기가 내려가 복도 전등이 모두 꺼져 임시 전등을 달아놨고, 가정집 천장에서 물이 뚝뚝 흘러내리고 건물 외벽 곳곳에 달린 길이 50cm가 넘는 고드름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합니다. 5층부터 7층까지 자리 잡은 목욕탕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누수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전 위험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정지시켜야 된다는 공고가 떨어져서 결국에는 저희는 4층까지 걸어 올려와야 되는 상황이고. 입주민들의 거듭된 신고로 뒤늦게 현장을 점검한 지자체는 건물 곳곳에서 목욕탕 관련 불법 시설을 확인하고 행정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목욕탕의 하수를 그대로 바깥으로 내보내는 배관도 적발됐습니다. 원인을 알수 없다던 목욕탕은 결국 누수에 대한 책임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설비업자 수리하기가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저분들한테 제 시간에 할수 없었다는 거는 분명히 죄스럽게 생각을 하지만 참 저희들은 하려고 모든 애를 썼고요. 또 오늘을 기점으로 영업에 대한 존폐까지 저희들이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보수 공사는 오는 6월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 빠른 문제 해결이 요원한 상황에서 건물 입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